네, 자, 56번부터 봅니다. 라일락은 꽃이 예쁠 뿐더러 향기도 좋다. 정말 라일락 향기 정말 좋죠. 향기가 참 많이 퍼집니다. 우리말에는 수수꽃다리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전통 수수꽃다리 꽃도 있습니다. 라일락은 꼭 서구의 꽃만은 아닙니다. 예쁠 뿐더러 향기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우, 예쁠 뿐더러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리을 뿐더러는 따로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만큼대로뿐의 일반적인 그런 구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언 뒤에 올 때는 조사니까 붙여 쓰고 용운의 관용사형 뒤에 올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예뻘 용운의 관용사형 다음에 오니까 뿐이 의존명사 같은 생각이 들지만, 더러가 붙어 있는 경우에만 따로 외워야 되는데, 니을뿐더러가 아예 그냥 어미이기 때문에, 니을뿐더러가 굳어진 어미로 취급되기 때문에 니을뿐더러는 아예 붙여 써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쁠 뿐 또는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하고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용운의 관용사형 뒤에 이렇게 오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뿐이 의존 명사 많이 조사 이렇게 되겠지만, 예쁠 뿐 아니라 또는 예쁠 뿐만 아니라 예쁠 뿐 아니라 예쁠 뿐만 아니라 띄어써야 되지만, 니을 뿐더러 더러가 붙게 되면 니을 뿐더러 자체를 어미로 보기 때문에 니을 뿐더러를 어미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붙여쓰기 해야 된다는 것을, 얘를 따로 외워야 돼야 돼. 따로 외워둬야 돼요. 정말 이걸 주어야 될 니을 뿐더러, 니을 뿐더러, 니을 뿐더러, 니을 뿐더러 외웁니다. 57번 갑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또 이게 때 이것이 용운의 관용사형 다음에 뿐은 의존명사니까 띄어쓴다라고 했지만, 용운의 관용사형 어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띄어쓰여서 의존명사로 취급하는 다뿐이다의 구조를 암기해야 돼요. 다뿐이다를 또 따로 암기해야 됩니다. 다뿐이다. 왜 암기해야 되는데요? 용운의 관용사형 니을 다음에 온 것이 아닌데 띄어쓰여야 한다니까요. 용운의 관용사형 뒤에 일반적으로 띄어쓰는데, 의존명사 뭐뭐했다 뿐이지 할때뿐 요를 의존명사로 취급하고 있어서 얘를 반드시 띄어쓰고 뿐을 의존명사로 본다. 그래서 앞서 니을 뿐더러 하고 뭐뭐했다 띄어쓰고 뿐이지, 이두 개는 따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미안하지? 아무튼 말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58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다 붙여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다의 품사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죠, 동사. 생각하다, 동사. 하다 붙여 써야 됩니다. 무슨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의 품사는 뭡니까? 그렇지요. 관용사입니다. 관용사가 동사 꾸며줍니까? 아닙니다. 관용사는 뭘 꾸며줍니까? 체언을 꾸며줍니다. 체언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명사입니다. 자, 생각하다가 바로 오면 안 된다는 거, 동사가 되니까. 그러면 생각하다를 분리해 줘야 되겠죠. 생각하다를 분리해 주면 생각까지 뭐예요? 명사죠. 그렇습니다. 무슨이라는 관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무슨 생각 띄어쓰고 하느냐.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다는 붙여 쓰지만, 부사나 부사 다음에는 생각해 붙여 쓰지만, 원래대로, 본래대로. 왜냐면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생각해 붙여 쓰지만, 여기서 생각하다 같은 경우는 띄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관용사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띄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를 더 들어보면 이렇죠. 여러분, 말하다는 붙여서요, 띄었어요, 말하다?
어이 붙여 쓰겠죠. 당연히 동사니까요. 하다 붙여 써야 되니까요. 재밌게 말하는 사람 참 좋죠. 타고난 능력이에요. 재밌게 말하다. 예. 이준현. 그런 분인가요? 다소 좀 근데 요즘에 좀 안 맞는 듯한 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그런 아무튼 말이에요. 재밌습니다. 재밌게 말하다 어때요? 이게 문장 성분이 뭔 줄 아세요? 부사어는 영어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밌게 말하다 맞습니다. 말하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별해서 재밌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관용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말하다 이렇게 붙여서면 안 되겠죠? 띄어쓰면 돼요. 재밌는 말 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 개념으로 본다면 재미있는 말을 하다 이런 꼴입니다. 재미있는 말을 하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조사가 생략된 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 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재미있게 재미있는은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맞는 표기입니다. 59번 갑니다. 먼저 번을 붙였을까 띄었을까 좀 고민스럽긴 하는데요. 먼저 번은 어때요? 느낌이? 한 덩어리 된 단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읽는데 되었대요. 애를 얼른 넣어볼까요? 읽는데. 자연스러운데? 띄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어때요? 이게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수 개념 한 맞습니다. 따라서 띄어쓰겠죠? 세 군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번 붙여쓰고요. 읽는데 에 대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 한 관용사니까 뒤에는 달 의존명사와 띄어쓰고 걸렸어요 할 때 요가 뭐예요 여러분? 요가 어미의 일부예요? 조사예요? 조사. 어떻게 알았어요? 빼도 되니까요. 조사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요는 조사의 어미예요? 빼볼까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 되죠. 뭐예요? 어미의 일부이죠. 세요가 어미죠. 여러분 하여튼 어미하고 조사의 기본적인 구분법은 빼도 높임 개념은 없어요. 높임 개념 생각하지 말고 빼도 기본적인 문장 성립이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걸렸어. 되니까 붙는 요는 조사. 안 되니까 어미. 어간데 어미는 반드시 써야 하니까. 자, 60번으로 가볼까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어때요? 잘하다 못하다. 에이, 붙였어야죠. 잘하다 못하든 붙였습니다. 하다의 반대말 못하다이고, 잘하다의 반대 못하다는 붙였어요. 그렇죠? 이건 잘하다의 반대 개념이니까 못하다 붙였어요. 상관없어. 이거 붙였을 것 같아요? 안 붙였을 것 같아요? 없어가 많이 지금 요새는 많이 붙였습니다. 틀림없다 상관없다 붙였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이때 못해도는 붙였어요? 띄었어요? 이건 붙였으는 구조이죠. 원래. 나보다는 뭐야? 보다 조사인데. 붙였어야 되겠죠. 나을 테니 뭐야? 태다 태고 테니 텐데 태야 다 용언의 관용사형과 띄었어야 되겠죠. 예,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잘하다 못하다 붙였습니다. 못하다를 띄어쓰는 경우는 붙여쓰는 경우 잘하다의 반대말 2번. 근데요 하다의 반대는 띄어쓴다고 했더니 하다의 반대는 띄어쓰는 거다. 잘하다의 반대는 못하다 붙여쓰고. 하다의 반대 못하다는 띄어쓴다고 했더니
먹지 못하다 할 때, 선생님 먹지 못하다 할 때 이 하다의 반대말한 연유 무슨 말이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는 따로 봐야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못하다는 못과 하다를 붙였어야죠. 그다음 무엇보다 못하다 비교 개념이죠. 아무리 못해도 예 못해도 붙였어죠. 이런 경우는 못하다를 붙였어죠. 잘하다의 반대 개념이니까 못하다 붙였어요. 아무리 못해도 예 못해도 붙였습니다. 니을 해당됩니다. 상관없다 붙여쓰고 나보다 보다 조사니까 붙여쓰고 비교 조사이죠. 태 터우전 명사 들어가 있습니다. 나을 테니까. 자, 나는 본래 수학을 못해서 붙였어요. 어땠어요? 내가 실제 그랬는데요. 아, 수학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수학을 못해서 붙였어요. 어땠어요? 붙였어죠. 못과하다 붙였어죠. 잘하다는 붙였어. 이상의 국어는 말이죠. 수능을 보면 공부를 안 했는데도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늘 그랬는데 수학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나는 완전히 그냥 이런 이쪽 문과 쪽 그쪽 체질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자 어쨌든 말이죠. 수학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던. 자 61번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자 2번은 어떨 것 같아요? 붙였을 것 같은데. 아이고 위해서입니다. 입니다는 뭔데요? 서술격 조사를 따로 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하죠. 서술격 조사를 왜 따로 쓰냐고. 이다, 이고, 이니, 입니다, 이었습니다. 위에서입니다. 당연히 붙였어야 되죠. 얘는 따로 쓰는 것은 아예 조사는 아예 따로 쓰는 게 조사는 아예 불가능하다니까. 62번. 2번 것만 잘 되면 어이? 건이 뭐예요? 명사겠죠. 그런데 붙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되다 붙였어요? 떼었어요? 되다의 반대말이에요. 못되다, 잘되다 개념이에요. 못되다, 잘되다 개념이죠.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진할 수, 에이, 수 띄었어야죠. 하는, 하다는 붙여쓰고. 거야, 띄었어야 되겠죠, 당연히. 2번, 건만 잘되면, 건, 예, 당연히 띄었어야 되겠죠. 의존명사입니다. 잘되다 붙여쓰고, 수의존명사 띄어쓰고, 거야, 것이야. 예. 됐죠? 63번. 영문을 알턱이, 알턱, 알턱 있나요? 계란의 턱이, 턱을 본 적 있나요? 아, 이 용어의 관형사형 다음에 턱은 당연히 의존명사겠지. 그렇지? 속일 턱. 걔들 다, 어쨌든 말이죠. 다 턱 없어요. 알턱 본 사람 우리 보세요. 알턱을 왜 올리겠어 사전에. 알턱 속일턱 띄었습니다. 턱은 의전명사 64번 갑니다. 아버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똑똑한 형이 대학에 못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몇 군데 잘못되었을까요? 몇 군데? 손가락으로 얘기하세요. 네. 아무튼 몇 개? 세 개. 아무튼 말이죠. 때문은 어쨌든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거고 예 나름 때문 다 띄어쓴다고 했어요. 못 가다 가다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못 부사예요. 부정부사 못 가다 동사. 안타까워하다 워하다 워하다 붙였으다. 아하다 어하다 워하다. 앞에 있는 말과 붙였습니다. 워하다 붙였습니다. 어하다 예뻐하다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잘못된 거죠. 그분을 뵌 지도 65번 꽤 오래되었군요. 자, 몇 군데 잘못되었을까요? 경매 들어가요. 손가락 몇 군데? 나는 세 군데라고 봅니다. 괜찮아요?
예, 일단 2분급은 저분 부채사 되겠죠. 변지도 할때 지는 경과한 시간이 그죠. 오래되다는 부채사입니다. 오래되다, 오래되다는 굳어졌습니다. 그분 2분, 그분 저분 다 부채쓰기로 했습니다. 이그저 플러스 이자분과 이런 것들 부채쓴다고 했으니까요. 지 변지의 경과한 시간입니다. 선생님, 변지 어떻게 구분해요? 에이, 이것도 돼하고 똑같아. 돼하고 똑같거든. 다시 말하면 하로 바꿔보고 한지가 되는 것이고, 얘는 헨지가 되는 거고, 헨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지. 어간 돼 플러스 니은지가 아이고. 니은이 관용사형어미이고 지가 경과한 시간 의존명사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과한 시간 오래되다 붙여쓰기 하시고 세 군데 66번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세요. 여기서는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시에 붙여쓰기죠. 시 붙여쓰기. 이건 나도 좀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시를 붙였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띄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야, 근데 유사시 같은 경우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때는 붙였어야 되겠죠. 그렇죠? 워낙 많이 쓰이니까 비상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니까 아예 눈여겨 좀 봐두시는데요. 유사시는 붙였습니다. 보세요.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이것은 말이죠. 어떤 상황과 관련돼 있어서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얘는 붙였습니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유사시, 비상시, 평상시입니다. 필요시가 들어갑니다. 필요시에는 이것도 붙였습니다. 시가 나머지는 다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것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띄어쓰기를 내는 것이 그게 도리죠. 수험생에 대한 출제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작업 시에는, 비행 시에는, 발생 시에는, 체결 시에는, 적발 시에는 다 띄어써야 되거든요. 당연히 외출 시에는 띄어써야 됩니다. 대비하세요. 대비하다 당연히 붙여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사시는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유사시, 비상시, 평상시.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아주 큰 물이 져가지고 아무튼 그냥 비상시입니다. 아주 난리가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러니까 비싼 땅에 살고 있는 강남 쪽이 지금 물이 많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지대입니다. 강남 뭐 서초, 송파 이쪽 늘 그냥 강남 3구 그래가지고 아주 비싸다. 수십억씩 이제 아파트 가고. 한편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 강북에 살고 있는 나는 수혜를 입지 않아서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산 밑에 살고 있으니까. 계곡만 아니면 되니까 안전하긴 하더라고. 어쨌든 말이죠.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뭐 워낙 지금 피해가 커서 이 동작구에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신림동 쪽참 많이 너무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67번 맨 처음 붙였어요, 띄었어요. 맨을 붙였을 때가 있고 띄었을 때가 있거든요. 고백할 당시만 해도 그는 거의 맨손과 맨 처음 맨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문장이 뭐랄 수가 있겠죠. 다름없다 붙였을 거 했죠. 이거 붙였을 것 같은데요. 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과 맨손 중에서 하나는 띄었습니다. 어느 걸 띄었을 것 같습니까? 맨 처음을 띄었겠죠. 그때 맨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이란 말일 때 맨은 띄었습니다. 여러분 띄었쓴다면 품사가 뭐겠어요? 맨, 띄어쓰고 처음. 맨 뭐예요?
관형사겠죠. 뒤에 명사 꾸며주니까. 근데 맨손 할 때 맨은 아무것도 없다. 맨손, 맨입, 맨땅에 등하기, 맨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접두사가 되겠죠. 관형사는 가장 이런 뜻에서 맨 먼저, 맨 끝, 맨 꼴찌, 맨 나중. 접두사 맨손, 맨주먹, 맨발, 맨입, 맨땅.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파생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파생어. 위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파생어가 아니지. 당연히 띄었으니까. 다름없다 역시 붙였습니다. 없다 많이 붙여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잘생기다 붙였어요. 뭐 띄었어요. 붙여 쓰세요. 부러우니까. 잘생기다 붙여 쓰고 못생기다 붙였습니다. 상관없어. 예, 상관없으니까 붙여 쓰세요. 그냥. 상관없는데 뭐 띄어 쓰겠어요. 상관 붙여 쓰는 것 띄어 상관없어요. 아무튼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 예,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잘나다 잘생기다 잘살다. 못나다 못생기다 못살다. 다 붙여 쓰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죠. 19번. 각 지방에서 나는 각 지방? 각 지방? 그럼 붙였을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근데 각지에서 어때요? 각하고 지를 띄어 쓰는 거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두 글자 할 때는 붙여 쓰고 세 글자 이상은 띄어 쓰세요. 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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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쓰겠죠? 두 군데가 잘못되었군요. 각 지방, 각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에이씨,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두 글자 이상은 각을 띄어 쓰고요. 그럼 각의 품사는 뭐예요 또?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두 글자들 있잖아요. 각국, 각급, 각방을 쓰다, 각호 등이 있는데요. 두 글자 할 때는 붙여 쓰세요. 아시겠죠? 또는 각지에서라고도 붙여 쓰는 거고. 두 글자는 붙여 쓰고 세 글자 이상은 띄어 쓰고. 그러세요. 화하다, 화되다, 화하다, 화되다. 대중화하다, 화하다, 화되다 붙여 쓰세요. 그냥 두 글자 이상, 두 글자, 두 글자 이상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70번 갑니다. 나는 알프스 산을 오를 거야 라고 했어요. 몇 군데가 틀렸나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렇죠? 알프스 산 당연히 붙였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외래어 플러스 해산, 강산 또는 뭐 또 뭐 섬 또는 뭐 아까 뭐 주 또는 성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야 되고요. 오를 거야, 사랑을 할 거야 똑같습니다. 거시아의 준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었어야 됩니다. 알프스산 붙였어요 쓰고 오를 띄어 쓰고 거야입니다. 아까 스촨성 같은 것도 붙여 쓰기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잘못돼 있어. 이건 맞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71번 갑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가볼 만한 곳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그가 화를 낼 만도 해. 자, 의사는 이것부터 먼저 신경 쓰이네. 못했으니 못과 하다. 붙였어요? 띄었어요? 못과 하다. 붙였어? 띄었어? 붙였어야죠. 왜요? 왜요? 보조용언이니까. 찾지 본용언. 못하다 보조용언. 아이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는 못과 하다는 붙였어야죠. 뭐 맞지? 못하다. 이때 못과 하다는 붙였어죠. 이걸 하다의 반대말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건 구조로 봐야 된다고. 보조용언 붙여서. 가볼 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 볼 만하다.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가 본용언, 볼 보조용언, 만하다. 보조용언. 보조용언이 두 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붙여 쓰는 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앞에 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가본용 쓰세요. 가본용은 볼 보조용은 쓰세요. 가보다 할때 보다가 이제 보다가 실제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시행, 시도, 트라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조용은 만하다도 보조용은 본, 보조, 보조라고 적으셨죠? 그랬을 적에 보조용은 앞에 말과 붙여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만 붙여 쓸수 있잖아요. 우선 보를 붙여 쓸수 있는가 볼까요? 가아아아라고는 아어음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만하다는 붙여 쓰는 게 가능해요. 둘다 가능하긴 하지만 보조용은 연속돼 있을 때는 맨 앞에 있는 것만 허용되거든요. 따라서 맨 앞에 있는 얘만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하다까지 붙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허용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그다음 찾지 못했으니 예 못하다 붙여 쓰기가 되겠고 보조용은 화를 낼 만도 해. 낼 만에 그러면 만에를 붙여 쓰겠지만 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반드시 낼 띄어 쓰고 만도 띄어 쓰고 해. 이렇게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달리 허용 없습니다. 내일 만도에 조사가 들어가 버리면. 됐죠? 72번 갑시다.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도록 편지 한장 올리지 않고 있던 차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다. 슬픈 일이네요. 자, 여러 군데가 좀 문제 있어 보이네. 우선 집을 떠난 지할때지 문제죠. 경과한 시간인데 띄어 써야 되겠죠. 3년 이게 허용됩니까? 붙여 쓰는 게?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외래어 뭐 아랍의 숫자 같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3년이 앞에 제 차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될것 같네요. 편지 한 장, 한장 붙여 쓰기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있던 차에 할때차 붙여 쓰기 띄어 써요? 어떤 일을 겸하여일 때 차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되었네요. 떠난 띄어 쓰고 지, 삼 띄어 쓰고 년, 한 띄어 쓰고 장, 있던 띄어 쓰고 차.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의존명사. 지, 년, 장, 차. 다 의존명사. 73번. 편안한 집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와서 굳은 일 해가며 사서 고생을 하니? 이야, 어려운 문장입니다. 놔두고를 붙여 쓰느냐의 문제가 일단 하나 있겠고, 여기까지야 뭐까지는 조사니까 무조건 붙여 쓰겠지만, 굳은 일을 붙여 쓸까, 띄어 쓸까? 어떨 것 같아요? 가진 양념 같은 이렇게 오래 두루 한 덩어리처럼 쓰이는 것은 붙여 쓴다고 했는데 말이죠. 굳은 일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쓰이잖아. 그렇지? 안 좋은 일, 나쁜 일로 많이 쓰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미가 굳다 하고 일하고 합쳐서 의미가 약간 좀 변형됐으니까 합쳐 써야 되겠죠. 몇 군데? 세 군데. 놔두다 붙여 써야 됩니다. 놔두다는 놓아두다인데요. 놓아두다, 놔두다 붙였습니다. 표준어입니다. 여기까지까지 조사 붙여 쓰고, 굳은 일은 합성 명사입니다. 합성어입니다. 74번 갑니다. 환타를 얼려봤니? 얼려먹는 환타로 상큼한 슬러시를 했을 적에 환타는 원래는 F로 시작하니까 판타라고 써야 되지만 그냥 제품명이니까 고유명사 개념으로 보아 허용. 얼려봤니? 붙여 쓰기 맞아요? 얼려보다 하나의 단어는 아니고 본용은 보조용언이죠. 얼려보다. 보다가 시도 시행의 보조용언이죠, 원래. 그런데 이게 이제
포함해서 보자. 본형은 보조형은 구조인데 연결음이 얼리 어 연결음이 있네요. 연결음이 어니까 붙여쓰기 가능하죠? 아어 가능. 얼려먹는 환타. 얼려먹는 이것도 본형은 보조형은인가요? 얼려서 먹는이잖아, 그렇지? 먹다가 실제 먹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앞에 얼려 본용은 먹는도 본용은이지. 본용은 무조건 띄어쓰기 해야지. 얼려서 먹는, 나는 사실 설을 얼른 집어넣어 보긴 해요, 사실. 얼려서 봤니? 이상해. 따라서 이건 원래 어서가 아니라 어야. 보조용어냐. 얼려서 먹는 어, 자연스러워. 얘는 따라서 종속절 연결음이 어서야, 어서. 따라서 얘는 종속절이야, 원래. 그래서 얼려서 먹는 본용은 띄었어야 돼. 그렇게 그 위아래 차이를 이해해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얼려보다는 본용은 보조용어인데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며, 얼려 먹다는 것은 얼려서 먹다가 말되면 본용은 반드시 띄어쓰기가 된다. 75번.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니얼지언정은 일종의 어미 아닙니까? 그렇지? 니얼지언정. 다른 거 물어볼게요. 무모한의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야, 동사야, 형용사야? 관형사는 아니야. 무모하다란 말 있잖아요, 그렇지? 무모하다가 옷을 입은 거잖아, 관형사형 옷을. 무모하다는 동사야, 형용사예요? 어떻게 구별하지? 무모한다, 무모하고 있다. 어색하지? 선생님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색하죠? 그래요? 무모한다, 무모하고 있다. 그래도 어색한 걸 뭐예요? 형용사. 용감한 품사가 뭐예요? 용감한 형제들이 떠오르네. 용감한 품사가 뭐예요? 용감하다, 용감한다, 용감하고 있다. 어색하죠? 형용사. 용감한 무모한 형용사예요. 76번. 시키는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늘 우는 소리만 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 없어요. 밥맛 없어? 진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이럴 적에는 띄어쓰겠죠? 진짜 밥맛이 없을 때에는 밥맛 없어요. 이가 생략된 구조일 때는 뭐 띄어쓰겠지만, 이건 어때요?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붙여쓰겠죠. 합성어예요. 가만 있어봐. 안 하고, 에이 뭐야, 안 하다란 말 붙여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안 하다 어떻게 붙였어? 항상 100% 띄어 쓰는데. 우는 소리를 붙였을까 띄어 쓸까에 고민스럽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밥맛 없다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우는 소리도 늘 그런 뜻 아니잖아. 변형돼 있잖아. 의미가 변형돼 있는 두 가지는 붙여 쓰는 것으로 생각됨.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관용적으로 의미로 쓰이면 합성어. 우는 소리를 띄었을 때는 진짜 사물이 울고 있는 소리. 이렇게 의미가 관용적으로 변형이 되어 쓰이면, 즉 엄살을 부리며 곤란한 사정을 드러내는 말, 그때는 우는 소리는 붙여쓰기 합성어. 밥맛 없다, 진짜 밥맛이 없으면 띄어쓰지만, 아니 그거 정이 떨어지거나 상대에 싫을 때는 밥맛 없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내 말 안 듣다가는 큰 코 다치지, 큰 코 다쳐요. 예, 문맥상 관용적으로 써야 되니까 붙여 쓰겠죠. 근데 너 큰 코 다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진짜 큰 코, 진짜 상황에 물으면 되면 띄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큰 코 다치다도 붙여 쓰는 거죠. 시키다가 저기 나와 있는데, 시키다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시키다. 이때는 부채 쓰는 거죠. 원래. 아시죠? 시키다 홀로 쓰일 때는 저러지만, 시키다가 명사 어근뒤에 올 때는, 명사 어근뒤에 올 때는 접미사성이니까 이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지금 단독으로 쓰이니까 동사로 저렇게 쓰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 77. 왜 나는 77개의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럭키 세븐이니까요. 그렇죠. 77세의 나이를 뭐라고 그래요? 희수. 기뿌리자 희수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입니다. 어떻게 몇 군데 잘못된 거예요? 세 군데 잘못됐네요. 그렇죠? 지나간 동사, 것 의존명 그것은 지나간 동사 대로 의존명사 그런 의미 당연히 띄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용 뭐예요? 그러는 그렇다라는 형용사의 관용사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으나 민폐가 될 시간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띄어쓰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나오면 문제 방식으로 다시 또 사지선다 방식으로 또한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